183cm, 체중 76.2kg, 4전, 3승 2KO 승 1패. KBM and KBF 슈퍼미디크 한국 챔피언 수원태풍 선수 윤동노라고 합니다. 네, 관장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원태풍 체육관 관장 최락환입니다. 복싱을 시작한 데 계기는 이제 처음에는 좀 축구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고등학교 때 운동을 뭘 하고 싶었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복싱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복싱을 하게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근데 이것도 좀 얘기 많은 게 처음에 저 복싱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복싱 체육관을 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종교투기 체육관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 여기가 복싱을 배울 수 있는 곳이구나 해서 처음에 거기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선수 생활, 선수 이제 훈련하다가 이제 복싱으로 전환을 했죠. 이제 나중에 2-3년 뒤부터 올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복싱을 하게 되었어요. 수원태풍에서 지금 복싱 코치로 관장님 밑에서 같이 일 도와가면서 일하고 그거 말고는 지금 하는 거는 운동 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KBF 신임왕 그 토너먼트가 있었어요. 근데 라이트 헤비 거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상 체급이 없어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이러고 있으면은 시합도 좀 안 좋게 됐고 안 될 것 같고 해가지고 해외를 나가보자 해서 이제 아는 형도 계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호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일을 하면서 자리 좀 잡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하나씩 시합을 뛰게 되었어요. 3전, 4전 정도. 호주에 있는 체육관 이제 매니저도 외국 사람이고 모든 훈련 파트너도 외국 사람인 선수들이랑 같이 이제 훈련을 통합을 같이 했죠. 이제 특히 처음에는 좀 떨렸어요. 엄청 많이 떨렸어요. 그것도 호주에서 처음 가서 경기를 했는데 그것도 호주에서 저가 있는 지역도 아니 처음에 시합했을 때가 다른 지역으로 비행기 타고 2시간 날아가서 시합을 뛰었었거든요. 가서 이제 4라운드 판정을 갔는데 그때 아 판정 가면 무조건 진다 이 생각을 해서 운 좋게도 그때 판정승을 얻었는데 그때 시합 뛰고 나서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게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어서 다를 거 없고 그냥 인종 그냥 나라만 국적만 다른 친구들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부터 좀 편하게 좀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딱히 차이점은 없는데 훈련 방식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좀 말도 잘 안 듣고 이제 좀 살짝 그 꼴통이어서 관장님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틀어지고 있었는데 그냥 해외 운동하면 이제 좀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그 선수의 개성에 맞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많은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 선수는 저렇게 훈련시키고 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강압적인 것도 없고 너가 이만큼 뛰면 이만큼 뛰는 거다 이게 자유로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의무 없지 않은 의무적인 그런 너가 할 말만 하는 만큼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압박이 있어가지고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통합치면 한 1년 한 7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호주를 다시 가려고 비자가 만료돼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이제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이제 비자도 발급이 안 돼서 이제 다 빠꾸 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수원태풍 체육관 오는 이유 결과 그 저 옛날 종합격투기 했던 형 선배들이랑 같이 운동하는데 거기 이제 저랑 이제 수원 쪽에서 지내시는 형이 형 혹시 저 여기 근처인데 여기 근처에 괜찮은 복싱 체육관 없냐 물어보니까 수원태풍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수원태풍을 갔죠. 그래서 관장님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이게 오게 된 경우가 그 원FC에 뛰고 있던 그 박대성 선수라고 있어요. 그 선수를 위해서 이제 윤동노 선수가 이제 오게 됐는데 첫 느낌이 어땠냐면은 그 사무실 딱 문을 열고 딱 들어봤는데 웬 인걱정이가 온 줄 알았어요. 네. 처음 느낌이 그 느낌이었어요. 정말 힘쓰는 인걱정이 들어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윤동노 선수가 딱 얼굴이 개성있게 생겼잖아요. 그
그래갖고 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훈련 프로그램 있는데 그것도 의외로 선수는 잘 따라하고 기존에 하던 친구들대로 지금도 계속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반장님은 그냥 던져놓고 가세요. 그냥 이거 해 이러고 가시면 안 하면 이제 다음 훈련이 빡세져서 네 이러고 이제 해야죠. 좀 시합 기간 제가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8월인 9월에 얘기를 들어서 10월이었는데 밀려서 11월에 밀렸다가 상대 부상대에서 12월로 됐다가 그때 한 4번 거의 3번을 묶였는데 준비 기간도 좀 길긴 했는데 이제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갈비뼈나 이제 주먹이랑 허벅지 근육쪽에 부상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하게 하다가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딱 바뀌니까 이제 너무 이제 다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완전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둘이 고민하다가 원장님이 해보자고 되게 꼬셔가지고 꼬임이 넘어가서 시작을 하게 됐죠. 다시 일주일 반 전에 꼬임이 넘어갔습니다. 어떤 선수나 그렇죠. 하나의 선수를 보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는데 선수가 바뀌고 한두 번 바뀐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멘탈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는 없고 저의 또 욕심도 있었고 또 하던 트레이닝도 있고 모든 게 욕심이 다 있었는데 선수로서도 그 멘탈이 붕괴되다 보니까 또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걸 좀 바로 잡는데 좀 시일이 걸렸는데 그래도 선수가 다시 한다고 해갖고 좀 마음이 도였죠. 안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렇게 두들 많이 때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많이 때렸는데 안 쓰러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시합 중간에 한 주먹이 다쳐가지고 내 주먹이 다쳐서 세게 못 때리는 건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맷집이 좋으신 건지는 근데 아마 맷집이 좋다고 생각하곤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 됐죠. 그게 좀 제일 걱정이었어요. 처음에 6라운드 하다가 농구 갑자기 10라운드 해서 관장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10라운드 만들 수 있는 다리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관장님 믿고 따라가고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10라운드까지 계속 다리 움직일 수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긴 체력 없어 보인다 하는데 뭐 보는 사람 관점이 달라서 근데 저 경우에선 괜찮았고 더 하면 더 할 수 있었고 그래서 10라운드 채용을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제 경기를 보고 이제 잘못된 단점을 찾으려고 봤죠. 영상도 많이 보고 댓글도 많이 봤는데 별로 딱히 신경 안 써요. 저도 여기 다쳐가지고 버팅을 한 3번 났어요. 그래서 기절할 뻔도 했고 버팅 나면서 네 어쨌든 판정을 그렇게 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선 제가 이긴 걸로 된 거니까 이겼습니다 제가. 훈련 양만 좀 세진 거 말고는 없어요. 일상생활에 다른 것도 없고 뭐 근데 한국 지금 복싱 그런 지금이 별로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라서 어찌 따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따도 어찌 변화된 삶은 없다고. 근데 훈련량 어찌 빡세지는 거 말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더 높이 올라가면은 언젠간 뭔가 하나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생각을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더 높이 올라가려면 다 싸워야 돼서 누군가는 붙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붙고 나면은 사실 또 다른 사람이 붙고 하니까 누구든지는 딱히 뭐 관장님 이야기하면서 하겠지만은 여기서 딱히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합을 해서 롤모델은 너무 많은 선수들이 많아서 너무 많고 그냥 롤모델은 딱히 없는 걸로 내가 알고 또 알려주셔 나한테 그건 옛날 했죠. 며칠 전에 알려줬는데 애 보고 한다고. 아 그건 옛날에 그때 연습 경기 이제 할 때 뭐 지금은 그냥 모든 선수들 경기 영상 보면서 그냥 상황에 맞게 저한테 잘 맞는 거 기술 배울 수 있는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영상을 좀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목표는 우선은 아마 1차 방어전 하고 관장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동양 타이틀 따러 가자. 아니요. 난 동양 아니었어요? 동양 아니었잖아요. 일단은 베트남을 한번 가야 돼. 베트남 가세요? 여행 가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베트남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슈퍼미들급 챔피언 베트남 선수가 있는데 우리 이규현 선수랑 했는데
판정으로 졌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갖고 그 대체제로 윤동근 선수가 하면은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복수전을 치르고 싶어서 저 베트남에 한번 정말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행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여행도 여행이지. 저 이겨서 여행하는 건 아주 즐거운 여행이고 져서 여행하는 건 여행도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복싱의 팬분들 그리고 복싱을 사랑하시는 팬분들. 우선은 이번 시합을 좀 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은 다음 시합을 좀 더 멋있는 시합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멋있는 시합 만들고 있을게 노력을 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싱의 윤동노. 아이 같이 화이팅 하셔야죠. 다시 복싱의 윤동노 화이팅 화이팅.